오늘 백인범의 주력 종목 유한타증권 분당 지점 백인범 과장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장 주목할 특징주부터 공개해 주시죠. 네, 일단 이번 주 주력 종목으로 GS건설, 현대모비스, DB하이텍, 부스템 임플란트에 좀 관심 기울여보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종목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네 가지 종목으로 백인범 과장의 뷰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. 일단 시장에서 조금은 잊혀졌던 그 자동차 관련주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눈에 띄고요. 건설 파운드리 임플란트 관련주, 대체로 뭐 실적 전망이 양호하면서 밸류에이션이 그리 높지 않은 그런 종목들인 것 같은데요. 이 가운데서 오늘 주력할 종목은 무엇일까요? 네, 일단 GS건설과 현대모비스 이 두 종목으로 관심 기울여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 종목 먼저 GS건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 건설업종의 주가 추이가 긍정적인 모습인데 건설업종 내에서도 좀 탑픽 종목으로 많이 꼽혀지고 있는 GS건설에 대한 관심 유효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.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재건축 완화 관련 기대감 첫 번째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물론 뭐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슈에 따른 차익 매물이 소화된 이후에 다시 한번 최근 재상승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.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이 하나 주택건축본부의 조직 인력 확대를 결정한 점 등과 더불어서 이 스피드 주택 공급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투자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거기에 이제 GS 이니마가 올해 상장을 앞둔 점에서 최소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도 본업과 자회사 상장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. 그리고 또 올해 연간 실적 역시도 좀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현대모비스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. 이 현대차 그룹의 뭐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의 최대 수혜주로 꼽혀진다라는 점입니다. 물론 뭐 차량용 반도체 관련 수급 우려감이라든가 최근 자동차 관련주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 이러한 우려감 오히려 분할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 올해 안에 어쨌든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관련한 수혜 기대감이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한 주가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줄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최근 주가 흐름은 기간 조정의 양상을 띄고 있긴 하지만 단기 박스권 하단 부근에 위치했기 때문에 뭐 31만 원 선까지의 뭐 일정 부분 단기 수익권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호흡을 길게 가져가실 필요는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투자 전략에 참고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현대모비스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을 좀 낮게 잡으셨지만 그보다는 중장기 투자를 권해주셨습니다. 분석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